안녕하세요. 한국전기연구원의 홍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접촉 망할 때 기어 기술을 추진기에 적용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이제 추진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돌리는데 그 70%의 그 추진 힘을 그 뒤쪽으로 밀어내는데 반면에 30%는 옆으로 흘려서 에너지가 소실이 됩니다. 근데 이제 30% 흘려서 소실되는 에너지를 뒤에서 반대 방향으로 프로펠러를 두 개를 써서 돌리면서 에너지를 회수해서 뒤로 더 밀어주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소요 동력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려면 기이식 기어를 써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성 기어라든지 베벨 기어를 써야지 이 프로펠러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안한 기술은 자석으로 상반 회전을 시키는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기기식에 비해서 소음 진동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뭐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음, 저진동,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자석식 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수중 추진체라든지 뭐 항공 추진체 쪽으로 이제 적용해서 3kW급의 전기 추진기를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는 지금 정부에서 6K공에 쓸 수 있는 무인이동체의 추진기의 표준 용량을 3kW, 10kW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3kW, 10kW를 개발하고 나서 나중에는 향후에 사람 한 3, 40명을 태울 수 있는 전기 배에다가 추진할 수 있는 100kW급 추진기까지 저희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kW급, 10kW급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분산 추진인의 개념으로 이 추진기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추진 용량을 맞춰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무인이동체의 표준 용량에 맞게끔 수중 추진체가 개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추진기를 뒤에 방향을 틀기 위한 아지무스 축도 구현을 하고 있고 추진축이라든지 아지무스 축 그 다음에 이제 해류에 의해서 배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다이나믹 포지션 기능을 여기에 하나 추진기를 더 달아가지고 3축으로 이제 구현을 자율 운항을 할 수 있는 무인 자율 운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이제 GPS의 좌표를 받아서 어떤 특정 미션을 가지고 임무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스마트 자율 운항에 대한 기술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국방이라든지 민간 쪽의 기술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